안녕. 집엽과 수많은 편지를 썼지만 뭔가 이번만큼은 다른 느낌이에요. 몸은 어떤가요?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없나요? 물어보고 싶은 건 많지만 오늘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으니 아껴둘게요. 그럼 들어주세요.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전부 당신 덕분이라서.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요. 당신에게 받은 것이 참 많아요. 당신은 제게 자상함과 상냥함, 응원과 격려, 때로는 상처와 아픔, 하지만 그것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주죠. 부족한 저를 채워줘서, 그리고 사랑해줘서, 덕분에 그 아이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빛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.
저도 당신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. 단순히 은혜를 갚기 위해서가 아닌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작은 욕심입니다. 그렇기에 전 계속 성장하려고요.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그것의 시작을 이 편지로 해보려고 합니다. 전해주기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당신에게